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건축주 원가 정리 아닌 손해보고 파는 매물입니다. 인근 나와 있는 어느 매물과 비교해도 많게는 10억 이상 차이나는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땅값 부대비 포함 5억 7천만원, 건축비 8억 3,600만원, 합 14억 600만원이 원가이며 현 매매 가격은 원가 정리 아닌 손해보고라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불 줘도 시기를 놓쳐 하지 못한 뉘우침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현 시점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올촌역 위에 있는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현재 그 건너편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매물은 단순히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시장이 가깝다, 살기 좋다 이런 내용보다도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주인분이 원가 정리가 아닌 손해보고 파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도 손해지만 주변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봐도 오늘 건물이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도, 아마 부동산을 하지 않고 건축업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야, 이 매물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매물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월촌역 시장 위에 보면 10m 도로가 있습니다. 10m 길 올라오면 여기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데요, 편의점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골목길 내려가면 정면에 보이는 하얀색 신축 건물입니다. 송현역과 월촌역 인근에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건물들 신축 말고는 잘 없어요. 오늘 건물은 신축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주변의 어떤 건물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단순히 이런 옵션적인 부분만 해서 경쟁력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건물 매매 가격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 주인분 단순하게 땅값과 건축 비용을 계산을 해봐도 야, 이 건물 정말 손해보고 팔구나라고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주인분 건축 땅 매입하실 때 5억 5천 정도 주셨습니다. 부대비용 하면 5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비, 건축비용은 실건축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허가 면적이 141평이라 나오는 건물입니다. 거기 복층까지 있어서 실면적은 152평 정도 잡고요. 이거 지을 당시에 건축비용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철근값이며 모든 부자재값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평당 600만원, 650만원 잡아야 된다 하는데 550 잡겠습니다. 5억 7천에 건축비 152평 곱하기 550하면 8억 3,600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 가격, 건물과 토지 비용을 했을 때 14억이 원가가 되는 건물입니다. 자, 그럼 이 건물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영상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건물은 안에 내부까지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서 샅샅이 한번 둘러보면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1층 주차장은 총 8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현관 바로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 좌측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올라가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과 비교해보면 건물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주하고 있는 건물 4층 건물입니다. 이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과 비교해서도 한 층이 더 높고 복층까지 있어서 거의 6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도 주변에 어떤 건물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 가서 옥상 가서 주변도 둘러보면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되실 거예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여기 앞쪽에 몇 개 채널인지 모르겠습니다. 10개, 11, 12, 13개의 CCTV가 현재 건물 내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건물 5층 건물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좀 이따 타고 위에 주인실까지 올라가 보고요. 3룸 하나 보여드릴 방이 있습니다. 그 3룸 하나 보여드리고, 오르는 복도 쪽에 보니까 여기가 7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자재값 등은 조금 아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7로 마감을 하는 공정 자체도 상당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뭐 미장을 하고 칠하는 부분에서 그런 인건비는 좀 더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깔끔하고 좀 좋긴 한데 나중에 이게 금이 간다든지 그러면 조금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타일 터지고 깨지는 것보다는 보기는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여기가 2층, 2층에는 이제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두 개,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이 보여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이 구조가 3룸입니다. 3룸. 신발장에 중문도 되어 있고, 신발장 밑에도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네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오는 누르면 거실도 굉장히 예쁜 불빛으로 마감을 해뒀고, TV까지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세탁기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런 3룸 구조에서는 살림가구, 신혼부부 등이 들어오거나 살림가구 등이 들어와서 이런 옵션류는 두지 않은데, 이 부분은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또 넓은 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옵션까지 구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요 점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구조는 옆쪽에 주방 옆에 세탁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고, 환기창이 있는 화장실이라서 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의할 걸로 보이고요. 3구 쿡탕 레인지와 넓은 싱크대, 싱크대가 아주 길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아마 안방택으로 될 것 같아요. 안방 사이드도 잘 빠져 있는 3룸 구조이고요. 이렇게 세입자방 하나 보여드렸고, 여기 원룸도 하나 있습니다. 원룸 구조도 참 잘 빠져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현재 5기층으로 현재 엘리베이터 작동 중에 있습니다. 2층은 방금 보여드린 청수이고요. 3층과 4층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로 총 4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좌측부터 1호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 호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3층과 4층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원룸 호실인데요. 원룸도 이렇게 현관 들어오면 주방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사이즈도 잘 빠져 있고,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 앞쪽에 템파보드하고 TV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축은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원룸에 여기 방 창문 없는 집도 참 많습니다. 있는 집들 많이 선호를 하는데, 방 창문도 아주 큼직한 걸 큼직하게 뽑아 두셨고요. 붙박이장과 그리고 이 세탁실, 세탁실에도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던 게 이런 색감도 참 촌스럽지 않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룸 구조까지 보여드렸고요. 위에 주인세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 오르는 계단인데요. 1층부터 전층 모두 아주 통일감 있게 색칠도 다 깔끔하게 놓으셨고요. 이 색감이 약간 민트 색감이에요. 민트 색감인데 상당히 좀 질리지 않은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쪽에도 통창도 시원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하나 계단 쪽으로 만들어 두셨네요. 자, 여기가 제리의 5층입니다. 5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여기는 옥상도 있는 공간이고요. 복층까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아주 잘 빠져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 여시면 아주 신발장부터 이런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나무 프레임보다 철제 프레임이 더 견고한 중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철제 프레임으로 중문을 깔끔한 걸 시공을 해 두셨고요. 신발장도 문이 하나, 둘, 셋, 넷 장이나 들어가 있는 신발장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들어왔고요. 좌측에는 거실, 그리고 우측에는 주방 공간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느낌이 좀 따뜻하고 딱 주인세대,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구조이고요. 주인세대 구조는 이 거실 공간과 그리고 거실 뒤편에 방, 그리고 주방 공간과 주방 뒤쪽에 방, 그래서 방이 두 개 있고, 복층으로 올라가면 또 거실과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복층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올라가 봐 드리고요. 이쪽으로는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에 제가 있는 쪽에 소파 놓고, 그리고 TV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층도 높아요. 높다 보니까 옆 건물, 반대편 건물 등 건물 옥상이 보이죠. 앞집이 옥상이 좀 더 예쁘면 전망이 좋았을 텐데, 옥상이 아무래도 좀 험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은 기대하기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앞쪽에 가리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채광은 아주 잘 들어오는 주인세대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물 가격이 이 모든 걸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주방 공간인데요. 냉장고는 두 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하나 구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 이것도 아주 공간 넓다 보니까 설거지거리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이게 하이라이트이더라고요. 인덕션이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 벽도 좀 더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칠이 아닌 여기는 타일을 깔끔하게 시공을 해두셨고요. 주방 뒤편 동선이 아주 좋아요. 여기는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상향식 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이 있는 구조라서 난방이 복층까지 전달되는 보일러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끝이 아닙니다. 거실 뒤편에 여기가 일조권 사선 제한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5층이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조권 영향을 받은 쪽에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뒤쪽으로는 전망이 확 트여져 있습니다. 잠깐 감상하고 가실게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월천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 어느 건물과 금액을 비교했어도 이 건물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게 바로 앞에 건물 보이십니까? 이 건물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2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해도 좋은 매매 금액입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테라스까지 보여드렸고요. 작은 방 안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작은 방도 뭐 정사각형 모진 부분 없이 반듯하게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도 샤워 부스도 별도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꽤나 사이즈가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은 안방 조명도 참 예쁜 걸 써두셨고 간접등으로 세련되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야, 안방에도 세면대를 아주 예쁜 걸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욕실, 안방 내욕실 구조가 이렇게 빠져 있는 주인세대 구조입니다. 제가 주인세대를 보니까 이 옷방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식구수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들 다 출가시키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작은 방을 옷방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식들이 오면 어디 방을 쓰냐? 제일 위에 여기 복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도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이 공간에 자식들 오면, 애기들 오면 방 충분히 내어주고도 남습니다. 복층에도 거실택으로 빠져있고 방으로도 구조가 빠져있고요. 사람이 서서 생활하기 불편한 쪽 아래쪽에는 전부 다 장식으로 짜두셨습니다. 공간 활용을 최대한 했는 구조이고요. 방에도 물론 안쪽에도 공간 활용을 최대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망이 또 참 멋집니다. 대구에도 자랑거리죠. 앞산이 이렇게 훤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남 초등학교도 보이고요. 이 건물이 아무래도 다른 건물보다 층이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전망을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4층으로 지었으면 앞집이 옥상이 보였을 텐데 5층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주인세대 입구 쪽에 옥상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가서 옥상으로 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리고 복층에도 충분히 TV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계단으로 올라오면요, 바로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집들을 보면 복층 공간을 전부 다 덮어서 옥상 공간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아쉬워 하셨던 분들 오늘 이 건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옥상 나가 볼게요.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상 나오니까 또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건물은 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뭐 시장도 있고 주변에 병원, 의원 등 각종 생활하기 편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남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상인역, 그리고 북쪽으로 좀 내려가면 서부정류장 있는 위치이니까 교통을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고요. 복층에서 보셨던 전망도 앞산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 시원한 전망까지 누릴 수 있는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12제곱미터, 건물 466.3제곱미터, 대지구평수한산시 64.1평,
건물 141평입니다. 건축년도 2023년 2월 23일 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8대 있고요. 건물 현재 매매가 제가 건축비 예산하고 14억 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건물 매매 가격 13억에 원가 아닌 손해보고 정리하시는 매물이고요. 대출은 7억 있고 임대보증금 만실시 3억 7,300만원. 현재 인수가격 주인세대 세를 놓았을 시에 2억 2,700만원, 주인세대 거주 시에 3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92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142만원 수익이 남는 수익률 7.5%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 건물과 무려 가격이 1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건물 꼼꼼하게 보여봐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